건물 신축하실 분들은 꼬마 빌딩 디자인 클래스 20강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5단계를 가입해서 VIP 클래스 100강까지 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클래스 2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설계한 건축 작품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하고 지금까지 대략 한 100개 정도의 인허가를 냈고요. 준공한 건축물이 9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축물은요. 방배동에서만 9번째로 준공한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더 벨리스 근생 작품을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면서 어떠한 설계 개념으로 또 준공됐는지 그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용의 건축 작품 더 벨리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방배동에서 준공한 건축물 9개를 개략적으로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배동에 처음으로 설계한 건축물은 휴먼빌딩 1이 되겠는데요. 2012년도에 근생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인하우즈 방배가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인데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가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내방역 인근에 있는 자유로빌딩 근생 건축물이 준공됐고요. 그리고 벨라지오의 상가주택을 준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와 위에는 또 다세대주택으로 결합한 건축물이 되고요. 이렇게 골목 안쪽에 설계해서 준공한 건축물이 좀 있었는데 자, 휴먼빌딩 2를 기점으로 해서 방배역과 내방역 사이에 대로변에 휴먼빌딩 2를 준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규모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건축물을 좀 설계를 해서 제가 방배동에서 여러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이 휴먼빌딩 2가 어떻게 보면은 건축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이 오즈빌 다세대 주택을 설계했고요. 그리고 내방역 너머에는 더마프로의 사옥을 설계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방배동에 이수역 근처에 루민 빌딩을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계할 건물은 내방역 인근에 준공한 더 벨리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즉 12년 동안 제가 방배동에서 9개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건축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더 벨리스 근생 건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는 내방역 인근에서 바로 도보 3분의 2 있는 위치에 있고요. 여기 내방역 7번 출구에 나와서 이 대로변으로 가다가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가시면 현장이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서리풀 공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방역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으로 나가게 되면은 강남역으로 진입하는 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이 내방역 인근의 상권이 아주 좋아졌고 또 대지의 가치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대지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 내방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또 방배동에서 9번째 건물이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계략적인 설계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계 개요를 보시면 대지 위치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7-35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배동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한번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70평이고요.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보시면은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가 되겠습니다. 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설계를 했고요. 자, 용도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의 사무소와 휴게 음식점 내용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5층 총 연면적이 180평이고요. 건축 허가 완료가 2022년 3월 28일에 건축 허가 완료했고, 그리고 또 굴토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착공이 2022년 6월 15일에 착공이 허가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요. 사용 승인 완료가 2023년 5월 31일 날 완료를 했기 때문에 착공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사용 승인까지 대략 11개월 반이 걸렸기 때문에 얼추 12개월이 걸렸다. 상당히 좀 많이 걸렸죠. 지하 1층, 지상 5층이면 총 6개층인데 6개층이 12개월이 걸렸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2022년도에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들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축하실 분들은 6계층을 공사를 한다면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다면 대략 한 9개월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요. 넉넉 잡아서는 대략 한 10개월 정도는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계는 이관용 오픈스케일 건축 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고요. 시공은 위니드 건설에서 설계를 했고, 위니드 건설은 이제 방배동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분이 위니드 건설에 요청을 해서 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은요, 이 대지 앞에 바로 10m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대지의 3분의 2가 북측의 도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지가 되겠는데요. 두 개의 도로를 만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m 도로와 4m 도로를 만나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북측의 도로가 10m였기 때문에 일조권 부분에서는 좀 유리하고요. 대지의 한 3분의 1 부분이 이 877-36번지와의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대략 한 3분의 2 정도가 일조권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도로를 만났기 때문에 주차 조건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 땅을 살 때에 꼭두개 이상 도로를 만나는 땅을 사야만 또 1층의 상가도 제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두개 이상의 도로를 만나는 그런 대지를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건폐율이 60%고요. 용적률이 200%인데, 우리가 평면 계획을 하면서 건폐율을 보니까 56.81%였습니다. 56.81%. 이 부분은 1층에 주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요. 60%를 다못 찾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스템은 다 지상으로 넣기 때문에 지하는 풀로 근생 용도로 사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층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 평면도입니다. 1층 평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를 4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10m 도로변에서 2대를 했고요. 그리고 4m 도로 부분에서 또 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2대, 2대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고려한 부분이 이 코너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너 쪽에다가 상가를 다 입점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의 면적이 총 32평이 나왔고요. 이 전용 면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2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진입하는 주 진입 동선이 내방역에서 이 10m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너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1층의 상가를 최대한 이렇게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코너 쪽에 건물을 안치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 계획이 이쪽에 2대, 뒤쪽에 2대 이렇게 총 4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건물의 주 출입구가 이 4미터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1층 부분은 이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커피점이라든가 아무래도 좀 상권에서 유리한 부분이고, 나머지 층 부분들은 이제 사무소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관이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어도 이 목적 동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이 상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모든 것을 좀 후면으로 밀고 상권을 최대한 도로 코너변 쪽으로 당겨서 이 상권의 인지를 높이는 전략으로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 1층 평면도가 되겠는데요. 지하 1층은 이 지상부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바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계단부와 엘리베이터 동선이 분리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분리됐냐면은 계단실의 위치와 또 계단실의 진입이 지하로 바로 지상에서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위아래층에 이 계단부를 별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 부분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다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지하층에 대한 별도에 대한 영업을 하신다면 이 계단부를 통해서 뭐 자유롭게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진출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짐을 이용한다면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이익을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으로 나가는 비상 탈출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상 탈출구가
이 주 계단과 3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건축 법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비상 탈출구를 나가는 문과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의 이 간격이 3m 이상을 이격을 해야만 법적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이 비상 탈출구로 나가는 문도 안쪽에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2층 평면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 계단실이 뒤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면부에 모두 다 사무실을 위치할 수 있어서요. 이 부분은 이제 유리로 다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그러한 뷰가 좋은 내용으로 계획을 했고요. 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내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어서요. 좀 전용 면적을 좀 크게 만드는 전략으로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층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조권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라인이 일조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조권 때문에 불가피하게 후퇴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3층부터는 좀 베란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층은 30평이 나오게 되겠고요.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뒤쪽에 와 있고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사무소가 입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층 평면도가 되겠는데요. 4층 평면도 같은 경우도 베란다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외부에서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층고를 좀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좀 건물이 5층이지만 상당히 좀 높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도 일조권을 받는다고 그랬죠. 일조권을 받다 보니까 4층의 높이가 이렇게 좀 한 번 더 셋백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이 베란다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층 평면도 같은 경우도 24평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건폐율이 60%를 다 못 찾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를 5층으로 만들면서 용적률을 200%를 다 찾아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베란다를 만들고요. 5층에 조그만한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 때는 5층에 이 건축주분이 사무소로 좀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5층이 적더라도 전용 공간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층 평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5층 평면도인데요. 대략 한 16평 정도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꼬마 빌딩을 설계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층수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조권을 많이 안 받게 되면은 4층에서 이 용적률 200%가 다 완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층수를 5층으로 좀 만들어서 건물을 높게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뭐 3층이라든가 4층에서 외부 베란다를 만들고 그리고 이 베란다로 뺀 면적을 5층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만 5층의 면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5층의 면적이 얼마가 필요할지에 따라서 4층과 3층에서 면적을 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설계할 때 5층의 작은 사무소를 만들 때 여기서 면적이 얼마나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협의를 해야만 다른 층에서 이제 면적이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상층부의 면적을 먼저 확인을 하고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실 부분을 빼고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대략 한 10평 정도는 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계단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16평으로 계획을 했고요. 5층에서도 이 베란다가 만들어졌습니다. 베란다가 만들어져서 각 층별로 이제 베란다가 구성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도면을 보시면 외부에 이렇게 가벽이 있습니다. 가벽.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제 더블 스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편에서는 가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가짜 벽이 있고요. 건물 안쪽에 실제로 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더 커 보이고 또 입체감 있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이제 평면이라든가 외관에서 같이 작업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평면 정리가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할 때는 이제 옵션들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옵션을 선택해서 결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주분하고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좀 협의를 하면서 건축주분이 요청한 사항이 좀 특색 있게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방배동의 입지도 있고 내방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좀 특색 있게 만들고 층고를 좀 최대한 높게 하자.
그래서 이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쪽에 10m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일조권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했고요. 근생이다 보니까 건축물을 맥시멈으로 최대한 높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의 층고를 뭐 4m, 2층을 뭐 3.9m, 뭐 3.6m 이렇게 최대한 높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5층 건물입니다만은 높이는 거의 한 6층에서 7층 되는 그런 높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최대한 높게 하는 전략을 만들었고요. 높게 하니까 건물이 이제 커 보이잖아요. 커 보이고 또 입체감 있게 디자인하자. 이런 부분이 이제 디자인하면서 주요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설계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특색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게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설계했던 건축물에서 조금 더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좀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각이라든가 직선이라든가 뭐 반듯반듯한 그런 건축물보다는 거기에서 다르게 만들어 보자는 좀 생각을 했고요. 자, 이 사진은 건물의 코너에서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m 도로 부분과 4m 도로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상부에 이 떠 있는 메스 요 부분이 이제 가벽으로 크게 처리를 해서 만든 부분이 되겠고요. 5층의 건물이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4층이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4층에서는 상부가 뚫렸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면적에서 보너스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층에 베란다가 있으면은 이 부분이 하늘에 뚫렸고 여기에 가벽이 있고 5층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면적에서 제외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디자인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외관의 디자인과 건축물의 평면을 좀 복합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가로변에서 본 주 전경 모습이 되겠는데요. 건물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고요. 착공 도서를 그대로 시공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잘 완성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이 이런 곡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곡선 부분을 보시면은 돌이 이렇게 곡선으로 바로 와서 현장에서 붙였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조명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좀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라운드의 모습이 정말 이쁘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외관의 재료는요, 라임스톤입니다. 라임스톤인데 써니베이지라는 라임스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감 재료에 관심 있는 분은 써니베이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북측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조권을 좀 받는 그런 내용으로 좀 후퇴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일조권을 안 받기 때문에 이게 가벽이라고 그랬죠. 가짜벽이 이렇게 날렵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가벽을 바깥으로 좀 빼서 굉장히 조금 날렵한 그런 느낌을 좀 냈고요. 그래서 건물의 상부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것 같은 그런 날렵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마치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비행기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구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가벽들에 대한 날렵한 느낌을 적용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차장 모습이 보이죠. 주차장 두 대를 진행을 했고 도로변에서는 전면 다 상가를 입전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4층 베란다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면적을 빼기 위해서 4층의 일부를 베란다를 이렇게 확보를 했고 상부는 다 뚫려 있습니다. 상부는 뚫려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조명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라인 등을 설치를 해서 상당히 좀 특색 있게 만들었고 앞쪽에도 다운라이트를 만들고 이 부분에 이제 법적으로 1.2m의 난간을 설치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금속 패널이 있습니다. 금속 패널이 있는데 스테인리스 컬러 금속 패널과 라임스톤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포인트로 이렇게 컬러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문이죠. 이 문이 4층하고 연결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옥상 모습이 되겠습니다. 옥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옥상의 난간에 관련된 이 높이가 있고요. 이게 한 1.2m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되죠. 여기에 이제 조명을 설치를 했고 그 건너편에 이 건물 외관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벽이죠.
건물 가벽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와서는 건너편에 아파트가 볼 수가 없고요. 굉장히 좀 내부 지향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되겠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또 물어보신다면은 이 건물 외관을 먼저 생각을 했다. 건물 외관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옥상 부분이 안으로 밀려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벽이라든가 건물을 크게 만드는 것, 또 건물을 높게 만드는 것, 이런 전략 차원으로 디자인 전략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계단실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계단실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환기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옆에 창문을 만들고 환기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계단부 옥상에서 찍은 모습이 되겠는데요. 옥상에서 이 창문이 이 기역자로 뚫려 있습니다. 기역자로 뚫려 있기 때문에 옥상에서 저 멀리 보이는 이 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계단실의 옥상 부분은 이제 외부 디자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창문을 조금 더 많이 설치를 해서 개방감 있는 계단실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건축물을 설계한 방배동 9번째 건축물 더 벨리스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동안 제가 방배동에 9개 건축물을 설계를 했는데, 처음에 12년에 설계한 건축물과 2023년도에 설계한 건축물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진화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화했다. 그리고 건축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와 또 사이트의 위치와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또 협의 내용에 따라서 디자인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사하고 잘 설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쓰시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계한 건축물 방배동 더 벨리스를 소개를 했고요. 다음에도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